다음 순서는요? 다음 순서는 기업 소개입니다. 기업 소개. 예. 자,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먼저 화면을 볼게요. 이미지부터 보겠습니다. 네. 네. 제목이 나왔죠? 당뇨병 관리 스타트업이네요. 당뇨병을 관리해주는 스타트업이고요. 닥터 다이어리라는 회사입니다. 밑에 보여진 사진은요. 그 이제 당뇨병 관리해줄 수 있는 어플, 닥터 다이어리의 스크린샷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미지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시면, 왼쪽, 맨 왼쪽에 있는 게 불고기 버거는 먹어도 되는지.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치를 관리하기 때문에 음식을 아무거나 못 먹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것과 오늘 하루 종일 어떤 걸 했는지. 감사합니다. 우와, 연합회님, 별풍선, 돈 다 쓰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만하십시오. 아우, 난 너무 좋지만, 그만. 우와, 굿. 그래서 일단 이 회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이런 회사입니다. 닥터 다이어리라는 회사는요, 당뇨병 환자들 혈당 관리 기능 및 당뇨 전문 컨텐츠, 그리고 커뮤니티도 있고, 당뇨 환자들 커뮤니티도 있고, 당뇨 환자의 특화된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는 어플입니다. 다 있는 포탈이네, 그죠? 2016년, 작년 11월에 출시가 됐대요. 작년 11월에 출시가 돼서 1년, 한달 만에 플레이스토어 전체 인기 앱 7위. 2개월 만에 당뇨 관련 앱 1위. 누적 다운로드는 4만에. 4만 명의 당뇨 환자가 이 앱을 받은 거죠. 그만큼 정말 니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가 200만 명이래요. 200만 명. 234만 명인 건가? 200만 명의 당뇨 환자가 있는데, 이 당뇨병 환자들은 평생 혈당 관리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고요.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고 혈당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일종의 스트레스이면서도 꼭 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건데, 이거를 관리해주는 어플을 만들었는데, 이걸 왜 만들었냐라고 봤더니, 이 당뇨 닥터 다이어리라는 회사의 대표님도 송재윤 대표라는 분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당뇨병을 앓아온 환자래요. 실제 당뇨병 환자고요. 10년 가까이 투병을 하면서 자기가 당뇨병 환자의 고충을 몸소 겪은 분이죠. 자기가 당뇨병 환자로서 겪은 일을 갖고 기반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혼자만의 아이디어를 갖고 만든 게 아니고, 앱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당뇨병 환자이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는 분들만 찾아가지고 개발에 참여시켰대요. 그러다 보니 진짜 실제적인 어플이 나온 거고요. 닥터 다이어리는 혈당 관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주간 및 월간 건강 보고서를 발급해 주는데요. 이 건강 보고서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이 건강 보고서를 보고서 의료진과 상담이 가능한 정도로 굉장히 체계적인 데이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앱인 것 같고요. 당뇨 전문 운동 가이드를 제공하고요. 특화된 전문 쇼핑몰도 최근에 런칭을 해가지고 굉장히 잘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240만 명 가까운 당뇨 환자들이 알게 되면, 지금 4만 명이 보고 있지만 200만 명이 보는 것도 멀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몸소 겪은, 그냥 사업을 할때 그런 거 있어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낚시 가게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물론 당뇨병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당뇨병을 잘 아시는 분이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투자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적진 않았지만 헬스케어 관련된 스타트업에만 투자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투자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응원합니다. 네. 좋은 일 하시는 분 같습니다.